안녕하세요, 김원중입니다. 네. 새로운 성지 벙커원.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. 벙커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에요. 누가 그러더라. 여기 오면 찍힌다는 거예요. 천만의 말씀. 그 니들은 내 얘기를 들어야 돼. 오늘 의상이 스파이크를 신고 오셨어. 이상한가 봐요, 그죠? 지금 현재 월급이 얼마입니까? 자, 우리 먹고! 닭을 한 45도 정도 풀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. 그런 거야. 내가 뭐가 가야 이게! 이제부터는 성인 방송이에요. 분류는 금기예요. 모텔 반경 1km 내는 지진이 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. 생무수상 인생나 이명닭이라는 치킨집 아시나요? 행정수반이 군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.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아.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. 그 언어가 사라지기 전에 아마 인류가 멸종할 거니까. 전략의 상당 부분은 상상력입니다.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. 이게 될까 말까 그러지 말고 그냥 움직여버려야지 뭐. 네, 한 발 한 발이.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만나서 꽃처럼 피어내기를 바란다. 그런 뜻을 담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. 이상입니다. 네.